정 대표님. 네. 제 법인카드 팔고 싶은 거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뭔지 안다고요. 그러니까 뭔지 안다고요. 저도 회사 일하는데. 저도 회사 일하는데 쓰는 돈 다 개인카드 썼다고요. 나한테 차를 사준다고 했어. 알겠어요. 사준다는 얘기를 당신이 입으로 한 얘기야. 그걸 안 지키고 나보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그 취재 비서 법인카드 쓴 걸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 됐습니다. 6월 2일 날. 어떤 얘기야? 6월 2일 날 화상 회의에서 법인카드 내용을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 취재하는데 쓴 거니까. 지난 6월 7일 시공이사들 최영민, 강진구, 박대용은 나 정 PD가 미국에 있는 사이 공모하여 시민포탈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이유를 들어 법적으로 이사회 개최 요건에도 맞지 않는 불법 이사회를 개최해 열린공감TV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들은 나에게 이어서 즉시 미국에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도록 봉급 정지, 법인카드를 정지시킨다. 임원의 봉급 결정은 열린공감TV 정관에 의하면 주주총회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법을 자행했다. 표면적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대표이사 해임 사유는 시민포털의 무리한 추진이었지만 속내는 전혀 달랐다. 우선 나를 해임하기 전 6일 이사들은 내게 자진사임과 주식 반납을 요구해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식 반납 요구다. 그들은 내가 자진사임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를 개최해 해임 의결할 것이라 하면서 유튜브 계정을 넘기라고 협박했다. 따르지 않을 경우 해임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겠다고도 으름장을 놓았다. 내가 이들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자 이들은 7일 이사회를 불법으로 개최해 해임한 것이다. 나를 해임한 당일 7일 강진구는 미국에 있는 나에게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보내왔다. 아파. 강진구 직원들과 통화하지 말라 경고함. 압박. 펜실베니아 서명에 가면 해임 사실을 교민들이 알 수 있다고 함. 압박. 강진구 법률 검토 중이라고 함. 압박. 주식으로 극한 대기를 만들 시 신주 발행할 수 있다고 함. 압박. 이미 회계 자문도 다 받아두었다고 함.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강진구가 내게 주식으로 극한 대기를 만들 시 신주 발행할 수 있다고 한 사실이다. 강진구의 속내는 드러났다. 미국에 있는 나에게 그는 전화를 걸어왔다. 직원들에게 전화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그는 주식 이야기를 꺼냈다. 강진구는 내게 자신 처우에 대한 불만과 함께 왜 자기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정 대표님, 저기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최 감독한테 강진구 기자한테 주식 주는 걸 제한 처리한다고 얘기했다면서요? 네. 그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해요, 그 얘기를? 제가 5번이나 기회를 드렸어요. 아니, 왜 최 감독한테 그 얘기, 제한을 처리한다는 얘기를 왜 최 감독한테는 얘기하고 당사자인 나한테는 얘기 안 하냐고요? 최 감독이 주주. 내 의사를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최 감독이 주주잖아요, 주주. 아니, 나한테는 주겠다고 얘기했으면 정작 나한테도 얘기 주겠다고 얘기한 거 5번 얘기했을 동안 그동안 한 번도 5번 얘기할 때 한 번이라도 수긍하셨어요? 답이 없으셨어요? 하셨냐고 수긍을 한 번이라도. 제가 무려 다섯 번의 기회를 드렸어요. 무려 5번이나. 아시겠어요? 그랬다. 나는 강진구가 경향신문에서 정직기간 중에 있을 때 그에게 경향신문과 열린공감TV 양쪽에 발을 걸고 있는 어정쩡한 상황 속에 결단을 내리라는 의미로 최영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준 것처럼 강진구에게도 무려 5차례에 걸쳐 주식을 주겠으니 경향신문을 사퇴하고 진정한 열린공감TV 식구가 되어달라고 간청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거절했다. 주식을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는 어찌된 영문인지 받겠단 말을 하지 않았다. 무려 5번이다. 5번씩이나 그에게 주식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주식을 주겠다는 생각을 접었다. 결정적 이유는 박대용 때문이었다. 박대용은 어느 날 내게
주식을 강진구나 직원들에게 나눠주지 말라는 것이다. 경향신문, 한겨레 등 주식을 우리사주 형태로 나눠준 결과가 후배 권력 또는 사내 권력이 되어 경영진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식을 함부로 나눠준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주식을 무상으로 넘겨주겠다고 했지만 받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어쩔 도리가 전혀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2022년 4월 강진구는 경향신문에서 해고됐다. 그가 스스로 사퇴한 것이 아닌 해고를 당한 것이다. 그러자 그는 돌변했다. 다시 나에게 왜 그때 주기로 한 주식을 안 주냐고 따져 묻기 시작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그렇게 주식을 주겠으니 열린광TV 진정한 식구가 되어달라는 간천도 다섯 차례나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주식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강진구는 나에게 SNS를 통해 이렇게 말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민 포털은 미국 내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시민단체와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정식으로 열공해서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작업을 정 대표가 주도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시민 포털의 무리한 추진 때문에 나를 해임해놓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민 포털은 미국 내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시민단체와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정식으로 열공해서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작업을 정 대표가 주도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라고 말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시민포털의 무리한 추진 때문에 나를 해임해놓고 시민포털의 미국 내 성과를 바탕으로? 도대체 앞뒤 말이 다른 강진구의 속내가 의심스러웠다. 7월 14일 방송한 충격 열린광TV 정PD가 해임된 진짜 이유 강진구 육성 공개 진실을 마주할 용기 있는 시민의 시청을 바랍니다의 영상 중 일부를 다시 공개하자면 6월 9일에서 10일 이른바 비변 변경 사태에 대한 진실을 다시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시민께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7월 14일 방송한 일부 내용을 다시 공개한다. 늘어진 열공 채널은 나 정 PD가 소유했고 스튜디오 및 장비는 최영민이 소유했다. 그런데 별내 스튜디오로 옮기면서 스튜디오 및 장비를 법인에 넘기는 조건으로 최영민은 논현동 스튜디오 인테리어비를 포함해서 무려 1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아 챙겼다. 그런데 갑자기 정PD의 채널 소유권을 법인으로 넘기란 것이다.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정PD는 현재같이 경영권 찬탈 사건이 터지는 상황에서 채널을 법인에 넘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한국에서 공격이 들어왔다. 바로 구글 계정에 누군가 접속하여 손을 대기 시작했다. 나 정PD는 2, 3개월 주기로 구글 계정에 대한 비번을 변경한다. 해커들로부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미국에 있는 동안 누군가 한국에서 5월 22일 불법 로그인 시도가 있었다. 이때 나는 비번 변경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자 나를 해임한 이사들 중 최영민이 6월 9일 정PD 구글 개인 계정에 은밀히 불법으로 침투해 동의 없이 무단으로 타 계정을 추가하고 지난 2년간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정PD의 계좌를 삭제해버렸다. 어차피 애드센스 계좌는 법인 계좌로 되어 모든 유튜브 수익 및 슈퍼챗 등은 법인화 이후 모두 법인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왜 그가 그렇게 나를 도발했을까? 그 일을 실시간으로 미국에 있는 내게 문자로 통보가 왔다. 누군가 구글 계정에 손을 댄다란 경고 문자였다. 나는 깜짝 놀라서 비번 변경을 시도했다. 그러자 바로 최영민이 한국에서 여러 차례 방해를 한다. 그렇게 한동안 수시간 동안 구글 계정이 잠긴다. 그런데 또다시 한국에서 맥을 사용하는 최영민이 먼저 한국 경기도 별내 스튜디오에서 구글 비번을 변경해 버린다. 증거를 보면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시간 순서다. 이에 깜짝 놀란 나는 미국에서 아이폰으로 2차 보안을 통해 비번을 변경하기에 이른다. 시공은 6월 10일 시민언론 열린공감이라는 새로운 채널을 개설한다. 그리고 6월 10일 시공은 열린공감TV 떠나 이사오게 된 경위라는 방송을 한다. 나 정PD가 비번을 변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채널을 개설한다고 방송했다. 열린공감TV라는 법인에 이사들이 반란을 일으켜 회사 행위를 자행하고
대표인 나 정피디를 향해 마타도어 마녀 사냥을 개시한다. 이들은 곧바로 이어서 정천수 PD의 18만 불 횡령 시도라는 썸네일로 생방송을 통해 수십만 명이 시청하게 한다. 그렇게 횡령범으로 만든 후 방송 후에 은근슬쩍 비공개 후 썸네일 제목을 인출 시도로 변경한 후 다시 업로드해 공개한다. 만일 그때 채널까지 빼앗겼더라면 나정 PD는 그 어디에서도 이들의 마녀사냥과 말 그대로 세 사람만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란 고사성어인 3인성호, 즉 세 사람이 서로 짜고 호랑이가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면 안 속을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지금도 당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급히 6월 10일 귀국했다. 이사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싶었다. 이미 나는 저들로 인해 마녀사냥되어 인간 쓰레기, 횡령범, 배임범, 성추행범, 노래방 운영, 환치기범이 된 후였다. 그래도 나는 인내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 열린광TV의 정상화를 위해 중재자를 통해 대화를 시도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중재를 통해 강진구, 박대웅을 서울 모처에서 만났다. 그들은 내게 약속했다. 자신들이 무리한 방송으로 내 명예를 실추시키고 더럽힌 것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하는 방송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내가 그날 시사타파에 출연하면서 깨졌다. 그들은 즉시 나를 향해 튀라는 썸네일을 먹튀로 바꾸고 거짓으로 또 바꿔가며 나를 희롱하고 능멸했다. 그리고 6월 22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임 대표이사를 선발하고 신주 발행을 하는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그날 나는 참석했다. 해당 영상은 열린광TV 7월 12일 방송 열린광TV 이사회에서 무슨 일이 최영민 강진구 자기 입으로 대표이사라는 영상을 참조하면 된다. 최영민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부르며 강진구와 둘이 각자 대표이사로 거수를 하며 자기들끼리 대표이사가 되었다. 나는 또다시 어이가 없었다. 강진구는 내게 시민단체에게 또는 덕망 있는 시민대표를 선발하겠다고 했었는데 자기들끼리 대표의 자리를 나눈 것이다. 이에 분개하여 이사회장을 박차고 일어났다. 그러면서 내 책상에서 짐을 챙기는데 최영민이 다가와 나지막한 소리로 너가 나이 많아 대표한 거잖아. 너 땡땡땡 알지? 제보 받았어. 너 이제 죽었어. 라는 식으로 내게 말을 했다. 이어 나는 쓰레기 같은 사람 뒷조사나 하고 라고 말하고 이사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나와 나에게 이사회 참석 여부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다. 내가 거부하자 그들은 맙소사 막도장을 찍겠다고 협박했다. 세상에 막도장이라니. 강진구는 기자가 아니었다. 회사를 강탈하는데 혈안이 된 한 인간이었고 무력의 눈이 어두워진 변질된 셀럽이었다. 나는 도무지 그들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다. 시민들을 우롱하고 기망하여 눈과 귀를 가리고 수십만 명이 나를 오해하게 만들고 쓰레기, 사기꾼, 돈밖에 모르는 인간 취급을 받게 한 것도 모자라 막도장까지 나오니 나는 그들을 법정에 세워야겠다고 생각하고 현재 모든 민형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그날 6월 22일 이사회의 안건 중 신주 발행 안건에 대해 다루지 못했다면서 최영민은 다시 내게 7월 15일 신주 발행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테니 이사회에 참석하란 통보를 해왔다. 강진구가 말한 것이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 바로 미국에 있을 때 그가 SNS를 통해 말했던 주식 51% 가지고 극한대결 만들지 마시길, 이사회 결의로 신주 발행할 수 있다는 말대로 이들이 진행하려고 한다 생각했다. 나는 강진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대체 신주를 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었다. 법률가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주식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딱 두 가지다. 하나는 회사의 재정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그리고 둘은 신기술 개발에 따른 필요자금이다. 그런데 회사 유보금이 20억이나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경영권을 찬탈하고 무리하게 신주 발행을 강행하려 하는지 되묻고 싶었다. 강진구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어저께 저녁 늦게 최영민이가 신주 발행을 뭐 7월 15일 날 다음 주 금요일 오전에 뭐 11시에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신주 발행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지난번에 얘기를 했듯이 그 시민통신사하고 뉴스 앱 설치해가지고 시민포털로 가는 이제 사업들, 어차피 정천수 전 대표가 추진하려고 했었던 사업들 좀 발전적으로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명망가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선배는 아시잖아요. 네. 그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작업이 그 이 새로운 그 시민통신사 설립에 필요한 분들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게 다음 이사한테 나오시면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아, 그럼 그분 목적이 이게 제 51%의 지배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아, 그건 아니죠, 당연히. 아, 도대체 이게 말이 돼요? 신주 발행을 누구한테 하실 건데 그러면? 주제하게 하실 거예요? 제3자하게 하실 거예요? 신주 발행은 이제 그 지금 이제 지금 조금 더 고민 중인데 일반 공모를 할 수도 있고, 네, 국민들 상대로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그 언론계 유관 기관이나 언론 관련 기업들, 또 뭐 언론계 원로들, 이제 그런 분들을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다. 강진구는 나 정PD에게 신주 발행하는 사유를 국민공모주라고 못 박았다. 지배구조를 무너뜨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했다. 그런데 그 말은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7월 15일 11시 나는 이사회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 강진구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그는 의견서라는 것을 내놓았다. 나는 최영민으로부터 그것을 받아 읽었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그는 지난날 내가 자신에게 주식을 주기로 약속한 것을 이제 와서 이행하라는 것이다. 경향신문을 자기 발로 스스로 나올 수 없다라고 했다고 했다. 그 주식 약속이 없었다라면 경향신문을 그만둘 이유가 없었던 것처럼 느꼈다. 그는 지난 4월 8일 경향신문에서 해고된 자다. 막상 경향신문에서 해고가 되니까 이제 다시 약속했던 주식을 내놓으란 것이다. 무려 5번에 걸쳐 주겠다고 했을 때 거부했던 그가 너무도 뻔뻔스러웠다. 아예 대놓고 주식을 내놓으라고 이사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는 참석하지 않았다. 나는 거부했다. 그러자 최영민과 박대웅은 드디어 그들의 속내를 드러냈다. 신주 발행을 국민공모주 또는 시민단체 우선주 형식이 전혀 아닌 강진구에게 나의 51% 주식을 무너뜨려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는 수량만큼 발행하겠다고 하면서 둘이 손을 들어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다음은 그들이 불법으로 진행한 이사회 녹취다. 해당 영상은 그들도 촬영했다. 그러나 역시 공유하고 있지 않다. 그 강진구 이사가 이제 뭐 현재 대표이사로, 보도부문 대표이사로 선임돼서 중요한 경영진으로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열린공감TV 그 모든 사업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진구 이사가 이탈을 한다면 이런 열린공감TV가 해체에 준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특단의 방안을 통해서 열린공감TV 경영상의 중대한 그 위협을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천수 이사가 자신의 보유 지분을 양도해 주실 것으로 저는 요청드립니다. 당초에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증자를 통해서 강진구 이사의 지분 참여에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대합니다. 네, 정순수 이사가 지금 반대 의사를 비치셨고요. 그래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를 통해서라도 저희는 지분 구조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에 대해서 긴급 유상 증자권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강진구 의사의 지분 참여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강진구 의사의 지분 참여를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찬성. 최영민, 그 다음에 박대영 네. 손 들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네. 지금 이사 3인 중에 2인이 찬성했으므로 강진구 의사의 지분 참여는 통과가 됐습니다. 다음 주식 수와 발행 가액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제가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법 418조 2항과
정관 11조에 따라서 보통 주식 5,300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당 10,000원의 가격으로 발행가액으로 발행하고 발행 절차는 대표이사 최영민에게 이름할 것을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찬성합니다. 네, 최영민, 박대용 이사 찬성했고 전천주 이사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3분의 2 과반, 그러니까 3분의 2가 찬성을 했으므로 강진구 이사에게 주식 5,300주를 발행하고 발행가액은 주당 만원으로 하자는 의견은 통과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이사의 답변 끝이고요. 네, 고맙습니다. 찬성 하신 분들은 그랬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공모주나 시민단체 주식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 오로지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나와 시민들을 가지고 놀고 우롱하고 기망한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저들의 기망에 휘둘려 진실에 눈뜨지 못하고 있다. 그만하라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하다간 분열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시민들은 현명하다. 그리고 절대 분열되지 않는다. 이 일로 훗날 하나의 교훈이 될 것이다. 기자가 셀럽이 되어 연예인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다. 결국 시민들이 처음에는 시공의 무차별적인 생방송을 통해 나 정PD에 대해 오해했다가 한 명 한 명 진실에 눈을 뜨고 있다. 시민들이 진실을 마주하자 충격을 받고 시공이사들의 만행에 치를 떨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시공의 거짓방송에 맹목적으로 손해되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이 무작정 그들의 말만 믿고 댓글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나는 증거로 말한다. 그것이 열린광TV가 추구하는 일이다. 나는 열린광TV 구독자 중 단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이 진실을 시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아무리 골마 터지고 상처가 생긴다 할지라도 시민은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진실은 늘 어두운 곳에 존재한다. 그리고 강진구는 지난 6월 10일 내가 귀국하기 바로 직전 돈 받고 깔끔히 정리할 생각 있으면 연락을 달라 했다. 나에게 돈으로 매수를 시도한 것이다. 나를 끝까지 쓰레기로 만들 작정이었다. 돈 이야기를 강진구가 꺼낸 것이다.